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고안 돈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요남의 다섯 번째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거죠? 오늘도 중국 요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짜장면을 만들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짜장면과 가장 친한 친구 뭘까요? 가장 친한 베프는 뭐 짬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짬뽕입니다. 자, 이 짬뽕이란 게 사실 중국 집에서 팔기 때문에 중국 요리라고 알고 있지만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화교에 의해 탄생한 면 요리예요. 아, 이거 일본 요리라고요? 지금은 한국 요리죠. 아, 근데 원래가 일본 요리라고요? 그렇죠. 원래 라면은 일본에서 탄생한 게 짬뽕입니다. 짬뽕이라는 말이 네. 일본 말이에요. 이게 한 듯 뒤섞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짬뽕이라고 그러고 중국 화교가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뭐 닭육수라든지 돼지사골 육수를 쓰고 해물과 야채를 각종 볶아서 하얀색 국물로 면 요리를 만든 게 바로 짬뽕이에요. 일본에 있던 화교들도 한국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많이 오게 되면서 이 짬뽕이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끔 고춧가루가 가미돼서 지금의 빨간 짬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짜장면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화교에 의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화교. 자, 그래서 오늘 이 짬뽕을 가정집에서 중국집과 맛이 비슷하게 나도록 간단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리를 하면서 중국집 짬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짬뽕의 비밀? 그게 네. 뭐예요?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말고 요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럼 빨리 만들러 가보죠. 네. 자, 고고 고고 고. 궁극의 짬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신감이 엄청나요. 다른 요리보다 지금 자신감을 너무 부려가지고 지금 허세가 너무 쩌는 것 같은데 맛 없으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요. 걱정 마세요. 언제나 상상 이상의 맛을 보여주는 톤입니다. 뭐 선전하는 것 같아요. 요리엽서 재료 소개부터. 배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목이버섯 그리고 요거 세 개 말씀드렸죠. 마늘, 대파, 생강 요거는 중국 음식의 기본 재료입니다. 짬뽕의 주 메인 재료 새우, 오징어 그리고 요거는 전복인데 왜 전복을 썼냐면 저희가 입이 고급이거나 그래서 전복이 아니고 근데 왜 써요? 왜냐면 저희가 홍합을 못 쌓았어요. 홍합 또는 바지락을 넣으시면 되는데 전복이 있는 이유가 삼계탕을 만들려고 사놨는데 아직 안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재료 야채와 해물을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굴소스, 후춧가루, 소금, 간장, 요리술이고 요거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 고춧가루인데 고운 고춧가루예요. 고운 고춧가루? 네, 한국에서 쓰는 고춧가루도 입자가 굵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층 더 갈아서 엄청 곱게 간 고춧가루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해드리느냐? 왜일까요? 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고운 고춧가루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짬뽕의 비밀입니다. 뭐 근데 고춧가루 들어갈 건 나도 예측했는데. 근데 굵은 고춧가루를 쓴 짬뽕과 고운 고춧가루를 쓴 짬뽕은 완전히 맛이 달라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운 고춧가루는 그냥 대충만 볶아도 중국집 짬뽕 맛이 나요. 오. 비결은 바로 이 고운 고춧가루예요. 이쁜 걸 써야 되구나. 그렇죠. 굉장히 고운 거, 곱게 간 거, 예쁜 거, 예쁜 고운 거 말고 곱게 간 거. 곱게 간 거. 자, 이제 재료 손질을 해볼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양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슬라이스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추. 배추는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두들겨 주는 이유는 뭐예요? 두들겨 주게 되면은 배추가 균열이 생기면서 안에 즙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죠? 풍미가 더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불린 목이버섯. 자, 그리고 마늘. 자, 그리고 생강. 아, 다시 자, 생강. 자, 그리고 대파. 대파는 흰 부분을 쓰세요. 저희가 지금 흰 부분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초록색깔 다 시들어진 거 쓰긴 하는데 흰 부분 쓰세요. 자, 이제 해물을 손질해 줄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징어는 몸통을 쓰시라고. 근데 마카오에 있는 마트를 가면 몸통이 없었어요. 이거 머리통 이거라도 써야죠, 그죠? 요걸로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오징어의 꼬릿꼬릿한 맛을 싫어해요. 근데 그 꼬릿꼬릿한 맛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오징어의 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주시면 오징어의 풍미는 살고 꼬릿꼬릿한 맛은 없어집니다. 근데 오징어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겼는데 사실 그냥 썰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중국집 짬뽕을 먹어보면 꼬시는 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조각나서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그게 칼집을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좀 예쁘게 먹읍시다. 십자 형태로 넣을 건데 이렇게 칼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눕혀서 사선으로 칼집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썰어주세요. 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썰어주세요. 칼집을 냈죠, 그죠? 오징어가 열을 딱 받으면서 익으면은 꽃처럼 확 오그라들면서 예쁘게 펴질 거예요. 그리고 전복. 물론 전복 쓰실 일 없겠지만은 뭐 혹시나 쓰실 분들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써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이 적은 재료로도 중국집의 맛있는 짬뽕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짬뽕을 만들어 볼 건데 짬뽕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 육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뜨거운 육수. 일반적으로 짬뽕에 들어가는 육수는 뭐 닭 육수라든지 돼지 사골 육수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해물 육수를 쓰기도 하는데 집에서는 육수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간단하게 다시다라든지 아니면 치킨 스톡으로 국물을 살짝 내시면 돼요. 그거를 넣고 약간 싱거울 정도로의 국물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의 양은 1인분 기준으로 한 700ml 정도 됩니다. 라면 1인분에서 물 200ml 정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뭘 쓸 거냐면 요거를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돼지 사골 농축액인데 중국 마트에서 샀어요. 만약에 이거를 쓰시게 되면 반만 쓰세요. 반만 짜요. 중국 마트 아니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있어요. 자, 이 육수 만드실 때 간은 딱 맞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싱거울 정도, 맹물이 아니고 약간의 풍미가 있다 할 정도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육수는 다 끓였고 본격적으로 짬뽕을 볶아 볼게요. 먼저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가 날 때까지 달구세요. 자, 중요한 점, 옆에는 이 육수를 약불로 계속 끓이고 계세요. 끓는 상태로 바로 찍어 넣을 겁니다. 항상 육수가 따뜻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식용유 4큰술, 숟가락으로요? 네, 밥 숟가락으로, 아빠 숟가락으로. 식용유에서도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줍니다. 자, 파 마늘 생강부터 먼저 넣을게요. 넣고 향을 살짝 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다 집어넣어요. 모든 거 다 집어넣어요. 해물 빼고 야채만 다 집어넣어요. 이 상태에서 자, 간장 한 큰술. 오. 간장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그리고 요리 술 똑같이 한 큰술. 자, 파이어. 오, 파이어. 와, 이거 제대로 불났는데요, 이거? 자, 이렇게 불맛을 좀 입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빠밤! 아까 말씀드린 짬뽕의 비결, 고운 고춧가루. 지금 넣습니다, 지금. 1인분 기준으로 아빠 숟가락 한 큰술. 자, 이만큼 수북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고추기름이 나와요. 충분히 볶아주세요. 한 5분 정도 충분히 볶아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볶다 보면은 고춧가루가 타겠죠, 그죠? 그래서 물 한 숟가락씩, 요만큼씩 살짝 한 번 더 조금만 넣고 썰어놓은 해물 있죠, 해물? 해물 집어넣으세요. 해물 집어넣고 마저 볶아줍니다. 벌써 짬뽕 냄새 나나요? 근데 저는 짬뽕을 이렇게 볶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진짜? 이거 볶음 짬뽕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다가 물 조금만 넣고 물 전분으로 해서 이렇게 걸쭉하게 만드는 볶음 짬뽕이고 육수 집어넣어서 탕으로 만드는 짬뽕탕이에요.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5분 정도 볶아주면은 지금 보시면 물이 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야채들도 숨이 좀 죽었어요. 그럼 무슨 타임? 육수 넣는 타임. 세 번에 나눠서 넣는데 처음에는 육수를 한 세 글자 정도만 넣고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먼저 소량의 육수만 넣고 끓여줘요. 그 이유는 먼저 요 안에 있는 재료들 액기스를 충분히 뽑아내게 해서 더 진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시다가 조금 물이 졸아들고 걸쭉하게 됐다 그러면 육수를 세 국자 정도 나머지 넣어주세요. 어우, 근데 비주얼이 쩌는데요, 이거? 장난 아니죠? 와, 그 진짜 중화요리집 가면 남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고 있어요, 진짜. 그 집에서? 그 비결이 뭐다? 무슨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그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끓일 때 넣지 말고 볶을 때 그걸 넣으세요. 볶을 때. 이렇게 지금 1인분의 양이 완성이 됐고 기호에 맞게 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뭐 드셔보세요. 뭐 형이 드셔요.
맛있긴 한데 간이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매콤한 맛은 확 느껴지는데요? 자, 간을 할 때 소금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반 티스푼. 반 티스푼. 굴소스 반 테이블스푼. 자, 그리고 분부개법. 치킨 파우더 다시 다 넣으세요. 요만큼. 자, 간을 조금 맞췄고 설탕을 4분의 3 티스푼 정도를 추가를 해보세요. 그럼 맛이 달라집니다. 물론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간도 다 맞췄고 30초 정도 이제 불을 끄면 됩니다. 끝! 짬뽕 완성. 됐어요. 오징어가 이렇게 칼집이 나있죠? 자, 요리가 완성돼서 이제 이 면에다가 짬뽕 국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경건한 마음으로 짬뽕을 받아들일 준비를. 짬뽕을 먼저 건더기부터 위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짬뽕 완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신감이 엄청 넘쳐났죠?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냄새. 진짜 한국에서 그 중화요리 냄새가 확 나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까 처음에 면만 먹었는데도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한 맛에 스며들어가지고 맛이 정말 극대화되는데요? 그리고 이 새우하고 오징어, 원래 전복을 넣는 건 아닌데 전복도 한번 맛볼게요. 제대로 익었나요? 제대로 익었는데요? 쫄깃쫄깃한데요? 그럼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그렇죠. 짬뽕 드실 때는 면 들어서 국물에 한번 적셔서 백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맨날 백선생님이에요. 근데 되게 진짜 백선생님처럼 먹는다. 맛있어요? 네. 표현할 방법이 없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 번씩 제가 요리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평소에 할 때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딱 놓고 비주얼을 보고 먹어봤을 때 이걸 진짜 내가 만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재수없다니까. 그래, 진짜 든다니까 그게. 당신도 예술을 한번 해보세요. 예술? 이 레시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자, 일단 국물. 제가 국물 좀 한번 먹어볼게요. 짬뽕은 국물이죠. 와, 역시 매콤하면서도 이 달콤한 짬뽕의 맛. 와, 진짜 해산물의 단맛, 양파의 단맛, 초량의 설탕의 단맛,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먹도록 할게요.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고 빨리.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저는 마요남의 고원 조원입니다. 안녕.